북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혔다? 그럴까? 이런 한 번쯤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전쟁 때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핵무기가 북쪽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투하될 뻔했어요. 맥아더가 실토를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나는 30발 내지 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60년 내지 1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그래도 소련은 그 당시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떳떳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미 원조 지원군이라고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동해안에 서해안 그 핵벨트를 깔아버리겠다. 넘어오지 못하게. 이런 계획을 맥아더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국 트루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시에 원자탄 투하 폭격기를 대기하라고 하달했다. 그리고 51년 4월 달에 미 합참은 원자탄으로 보복 공격을 명령을 했다. 그러나 최종 순간에 취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53년도 초에도 최단기간의 승리를 위해서는 원자탄 사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성에서.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세 번이나 이렇게 핵무기가 투하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1945년 8월 7일, 8월 13일인가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로 원폭을 투하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방사능 효과가 나타나는, 불구로 만드는 이 미국이 50년부터 53년 한국전쟁 때도 핵을 깔려고 했다는 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일본의 핵을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일본에서 반핵 운동이 일어났어. 일본 정권이 위기에 몰렸죠. 그 핵무기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한국에 가져온 겁니다. 57년도부터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최고 많을 때는 천여기를 배치했습니다. 천여개 전술 핵무기를. 핵무기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 무기입니다. 가지고 있대 사용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안전을 안보를 보장하는 이 전략 무기거든요.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미국, 소련, 세 각국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실제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훈련, 얼지 프리덤 훈련, 임팩 훈련, 70대부터 지금까지 3월달, 8월달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걸 누구 상대로 훈련을 합니까? 대북 공격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고 전술 핵무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북쪽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위기의식을 갖겠어요. 그래서 3월달, 8월달 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하면 북쪽은 초비상 걸린다는 거잖아요. 공장이든 농장이든 일하다가도 방공호에 숨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에 차질이 있고 경제발전 못하고 무력정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민생경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북쪽이.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9년도부터 핵무기 없는 아시아 평화지대를 발기를 했고 81년도에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제기했고 84년도에는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북미 3자회담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85년도에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조약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NPT라는 것은 핵 보유국이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 가입하면은 핵 위협을 안 할 줄 알고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86년도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제안을 했고, 86년도 6월 달에는 핵시험 생산 저장 반입을 불가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핵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평화를 외친 거죠. 그래도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이제 90년, 이때가 노태우 정권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 남북 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했고요. 91년도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12월 달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을 때, 유일하게 92년도에 부속 합의까지 했죠. 이때 12월 31일,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철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까지 있는지 없는지 국제기구가 조사를 하고 사사히 조사해서 정말 없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 군산 기지, 뭐 어디든 핵무기가 혹시 있지 않느냐, 남겨두지 않았나, 말로만 천여 개에 이르는 전술 핵무기를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아직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